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다면 이제 배를 든든히 채울 차례. 그 메뉴는 불고기. 아. 유독 손님 발길 많은 곳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요.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이것. 불고기 맛있습니다. 너무 화로해. 울산에 오면 무조건 맛봐야 한다는 명물 중에 명물. 언양불고기 되겠습니다. 고기 한 점 살포시 집어 상추 위에 조심히 안착시킨 후 한 입에 넣으면 어느새 탄성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미소가 절로 편하는 그 맛. 너무 부드러워요. 씹으면 입에서 녹아, 녹아요 진짜. 안 먹어보면 진짜 몰라요. 육즙이 자르르 흘러내려요. 언양불고기의 특별한 맛, 그 이유를 찾아봐야겠는데요. 고기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. 한우 중에서도 품질이 가장 좋다는 암소만 사용한다는 것. 그 채끝등심, 등심, 갈비, 목살, 앞다리살, 뒷다리살, 지로살. 이 안에 소 한 마리 전부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제 언양불고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간장 양념을 만들 차례. 사과, 회, 생강즙으로 깊은 맛을 더해주는데요. 만들어진 간장 양념에 고기를 골고루 버무린 후 거치는 숙성 과정은 필수. 이게 바로 48시간 숙성에 양념도 잘 배고 육질이 부드러운 상태. 그리고 또 하나의 비법은 숯화로. 석쇠와 숯불을 이용해 고기를 굽는 것도 언양불고기만의 특징. 대체 맛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이 숯불이 구워야 그 숯향도 나고 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촉촉하거든요. 직화로 구워 더욱 은은하게 배인 숯향이 고기의 잡내까지 싹 잡아줘.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한 언양불고기로 재탄생. 너무 탐스러워요. 네. 지글지글 육즙을 한껏 먹으면 이 자태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고기 맛에 모두가 폭풍 흡입. 진짜 말을 잊지 못하는 맛이에요 진짜. 울산에는 역시 언양불고기죠.